우리가, 그러니까 너희가 MZ 세대 너희 잘 들어. 아! 엄마랑 브이로그. 말없게 오늘 살짝 몸의 피로가 굉장히 좀 많이 쌓여있는 것을 느끼고 등을 지금 집중적으로 포화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포화 요즘 등이 간지신이 많이 아니에요. Alright, it's a breakfast time. It's a breakfast. 빨리 깨라. 그래서 breakfast에 breakfast. 연어랑 간장 계란밥. 하남자트. 간장 계란밥에 간장 많이 부어서 꺼머. 상남자트. 군데군데 있음. 아, 이렇게. 아! 자, 이렇게. 아! 먹고 바로 운동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깨 조지는 날입니다. 어깨 닭띠. 야, 닭띠 유일한 한 번만 더 핑 찍으면 죽는다. 야, 닭띠야, 무스 발랐냐? 죽인다. 둘이 같이 잘 다녀. 야, 둘, 너의 둘이 그냥 천상 연예인이라는데. 야 뭐하냐? 내 앞에서 닭띠 건들면 죽어. 닭띠야 가. 들어가. 18분 치고 너 10분 떨어지니? 10분 떨어져? 응. 더 이완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아, 거기까지. 아, 그렇지. 무게를 항상 여기서 받는다는 느낌으로 가요. 이렇게 훅 떨어지면 안 돼요. 오케이. 어? 두 개만 내봐. 하나, 여섯, 왔다. 네 개만 더. 하나, 둘, 아, 세 개 더. 하나, 팔꿈치 완벽하게 핀다. 예,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셋, 그렇지. 넷, 어. 아싸. 여기 왔어. 여기, 아우, 이쁘게 들어와. 그렇지. 아우. 얘랑, 이거 이 소형근 인클라인이랑 같이 이렇게 평평히 연결되는 게 사실 쌉간지. 그래야 이게 사이드 체스트 딱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패는 거 말고? 어. 딱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 다시. 이렇게 멀어진 느낌. 다시. 다시. 업. 위로. 위로, 그렇지. 여섯, 일, 여덟, 아홉, 오케이. 하나 더. 오케이, 자, 2.5 잡게 돼. 스톱! 오케이! 오케이! 자, 멀어지게. 우리 서로 멀어진다. 하나만 더.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다시. 네. 멀리. 빨리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멀리 가자. 그렇지, 유리야. 다시 고. 왜 야래? 하나, 둘. 네. 하나 더. 오케이. 세상 진짜 잘 봐주고 있어요. 계속 운동 도와주고 있는데 오늘 오전 파트 운동 여기까지고 성엽이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하이파이브. 언니 손. 네, 간식. 언니 간식. 언니 와. 언니 하이파이브. 네, 아, 지금 안 와. 아, 우리 친합니다. 예. 아이츄 파이리 꼬부기 버터플야 누란 피조드 뚜가스.
다섯, 컴온. 더 눌러, 컴온. 일곱, 여덟, 라스트 투. 라스트 원. 컴온. 엄살은? 엄살 무리해? 왔어 게이즈! 자 이제 마지막 끼니 이제 디너 타임이고요. 자,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비드 닭가슴살 하이비업에서 나왔습니다. 왜? It's me. 맨날 먹으라니까 좀 뻑뻑한 느낌이 들어서 전자레인지에 이제 넣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이어트나 아니면 지금 몸 만드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일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저울기입니다. 이 저울기를 통해서 이렇게 120 맞춰 두고요. 여기에 닭가슴살. 아! 이씨! 쑥 넣고 돌리는 거 까먹었습니다.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아, 냄새 죽여요! 야! 이거 보세요. 예! 수비드는 이 가공할 때 이 물로 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간장 계란밥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간장 계란밥 소스. 이 청양고추를 반으로 잘라가지고요. 이 간장에 이렇게 담가 놓으세요. 조금만 간장 살살 넣어서 이 밥만 비비세요. 밥만 비벼. 아 좋아요. 제가 굉장히 운동하기 최적화된 지금 라이프스타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유튜버가 잘 됐고 그 덕에 하루에 두 번씩 운동할 수 있으며 식단도 잘 챙길 수 있고 진심이라는 얘기는 좀 진부하고 좀 재밌어. 이번 GPT랑 운동했을 때 GPT가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내 퍼포먼스가 많이 올라갔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나도 놀랬어. 근데 이게 화면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근육의 강도, 근질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근육의 강도를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한 운동 프로그램 진짜 힘들게 하고 있어요. 좀 성협이나 아니면 주변 프로 선수들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파트너 운동 아닌 파트너 운동을 하면서 욕심을 내고 있어요. 무대에 섰을 때 아 정말 저게 마랑이다. 아 저 근육은 마랑의 근육이다. 좀 그러한 근질, 근 강도를 챙겨야겠다 라고 마음 먹었어요. 왜냐면 사이즈야 물론 훨씬 좋아졌지만 자기 스스로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저는 좀 굉장히 꽉 찬 그런 이제 근질을 가져가고자 프로그램을 이제 거의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제 막바지에 달았을 때의 그 결과물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한 컨텐츠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빨리 끝나고 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먹방 하고 싶어. 뒤졌어. 짬뽕 넌 진짜 너무 넌 뒤졌다. 짬뽕 먹고 싶어 죽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은 버릇이 없다. 찬물에 들어갔는데 초등학생 3명이 물놀이를 하고 잠수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와서 물을 막 뿌리기 시작했대요. 훈계할 수 있잖아요. 이 젊은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도 계속했대요.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참다 못해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요놈들이 아저씨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지내는 게 아니고 그 아저씨한테 가서 세 명이서 막 물장구를 치면서 대머리가 말을 한다 이러면서 인신공격을 하면서 찬물에 막 뿌렸대요.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제 냉탕에 있어요. 아 시원하다. 아 얘들아 go away 이랬는데 와가지고 히덕거리면 다시 공격했다. 같이 먹을까봐 조금 눌러봐. 니가 여기 대장이야? 대장? 니가 여기 대장이야? 응 대장. 아 뭐 대장이야? 대장이야? 니가 여기 아 이거 좀 오바다. 아니 이제 하다가 이제 만약에 또 했다 아이씨 놀러와봐. 야 좋냐? 시원하냐? 시원하냐? 이게 시원해? 바로 기강 잡는다는 거죠. 왜냐? 이 친구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친구들의 올바른 인성을 위해서 제가 남자다운 방식으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MZ세대, 나도 이제 M이야, 밀레니언 세대야. 형이 1988년 차금닷컴 100원이었을 때, 신라면 200원이었을 때, 잘 들으세요, MZ세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를 이곳저곳에서 흡수를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득이고 혜택이지. 하지만 함정이 있었어.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인 정보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가 MZ세대, 너희 잘 들어. 아! 너희들이 스스로 정립해야 될 어떤 가치관과 이 줏대가 없어. 이 줏대가, 이들이 줏대가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는 세대라고. 말한 형이 얘기해 줄게. 잘 들어. 기준을 잡아. 기준. 그냥 상식. 그 상식과 기준에서 잡으라고. 그 아까처럼 이 아이들을 훈육시키는데 그 기준이 있는 거야. 내가 폭력을 했어? 아니, 미러링이야. 훈계와 폭행 그 사이에 그 기준을 잡은 거지. 지금 열띤 청년 강의를 했는데 어찌됐든 잘 되길 바라. 여름 잘 보내십시오. 굿바이. 스비드 한 팩에 990원이에요 한 달 정도를 진짜 특가로 해서 990원에 한 팩에 저희가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거 구입하기 싫으시면 나가! 싫으면 먹지마! 많지 않아요. 네. 생생 나는 게 아니고 많지 않아서 적당히 주문하시고 많은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막 100팩, 500팩 이거 사면은 진짜 걸리면 진짜 끝날게요. 근데 우리 할머니 진짜 맛있어. 알잖아, 먹어본 사람. 네. 하시고 만약에 이제 사기 싫다, 아니 이거 먹고 딴 거 먹겠다, 그럼 나가!